자, 14강입니다. 동사 파생 형용사 두 번째 시간. 동사 이제 ing예요, ing. 진행 형용사 시작. 진행 형용사. 저번 시간에 ed 형태 형용사는 받은, 당한, 해진이지. 네. 해봤당. 그렇지. 해봤당. 근데 이것은 오늘은 진행하는 느낌. 진행하는 느낌. 자, 동사 파생 형용사 두 번째 시간 ving입니다. 네. 오늘 배울 형용사는 명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동작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진행하고 있는 거, 진행. 진행. 영어 동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형용사에도 동사에서 뽑아서 사용한다. 동사 뒤에 뭐 붙인다? ing. 원래 우리가 동명사 배웠었죠. 네. 그거랑 형태는 똑같아. 네. 근데 틀려. 얘는 형용사야. 얘는 형용사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네. 걔는 명사고. 네. 완전 틀리지. 이 형용사 언제 쓰지? 명사 뒤에 썼어. 네. 그렇지? 네. ED 형태 형용사는 명사도, 그것도 명사 뒤에서 쓸 수 있지? 네. 어떤 느낌이라고 그거는? 받는 느낌. 그치. 당하는 느낌. 당하는 느낌. 그치. 좋았어. 네. 근데 얘는 명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야. 동작. 네. ing 뭔가 잉, 잉. 진행한 느낌이잖아. 안 들어? 들어요. 잉, ing, 잉. 그래서 명사 나오고 뒤에서 ving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목적어도 같이 올 수 있어. 네. 왜 같이 와?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동사에서.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 명사의 동작, 진행을 말하는 형용사가 된다. 됐지? 네. 갑시다. Prepare. Prepare. Prepared. Prepared. 준비하다, 준비했다. Prepared food. Prepared food. 준비된 음식이야. 네. 된, 해진, 당한, 받은. 네. 이거 이제 들어오지? 네. Prepared food. Prepared food. A man. A man. Preparing food. Preparing food. 뭐겠어? 여기서 대상까지도 같이 온 거야? 준비하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이야. 뭔가 진행하는 느낌. 그렇지. 뒤에서 a man. A man. Preparing food. Preparing food. 이해돼? 네. 명확하지? 네. 그리고 현재 분사 이러면 안 돼. 그냥 진행하고 있는 형용사 그냥 뒤에서, 명사 뒤에서. 네. A man. A man. 뭐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Preparing. Preparing food. Food. Preparing food. Preparing food.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 Break. Break. 부수다. Broke. Broke. A broken car. A broken car. 부서진 차야. 네. 뭔가 당한 거야. 차가 혼자 부수지 못하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진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car 해봐. A car broken. A car broken. 그러면 뒤에서 꾸며진 뭐 온다고 했지? 네. 그럼 누구에 의해서? By a man.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네.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오는 거 뒤에. A man. A man. Breaking a car. Breaking a car. 뭐겠어? Breaking a car. 차를 부시는 중. 남자가 차를 부시고 있는 중. 부시고 있다. 그러면 문장이 되잖아. 명사인데. 차를 부수고 있는 한 남자. 차를 부수고 있는 한 남자? 아니면 영어식으로 하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차를 부수고 있는. 차를 부수고 있는? 됐어? 네. 차를 부수고 있는 남자. 오케이? 차를 부수고 있는 남자. A man breaking a car. A man breaking a car. 예문은 많아. 걱정하지 마. V하고 ing 형용사다. 네. 언제 쓰냐? 언제 써? 언제 쓰냐고요? 동작을 묘사할 때. 동작을 묘사할 때. 명사가 하고 있는, 뭐 움직이고 있잖아, 그지? 네. 하고 있는. 아까는 명사가 해진, 당한, 받은. 받은. 비력. ED 형태, 형용사. 네. 해당, 받, 해봤당, 해봤당. 된. 된, 되어진. 이거는 하고 있는. 일 때 이 명사의 뒤에서 쓴다. 알겠어요?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렇게 되는 거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물은 해당이 안 되겠지, 거의? 네. 지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네. 거의 사람이나 동물에 해당되겠지?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자, 1차 형용사가 관소수야. 네. 2차 형용사 원형. 네. 혹은 VED 이렇게도 오지. 네. 맞지? 네. 그리고 명사가 와. 네. 명사 뒤에 뭐 와? 전치사 명사 오지. 네. 그리고 VED 온 다음에 또 전명으로 또 부연 설명해 줄 수도 있어. 네. 오케이? 네. 혹은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VING 목적어
이 형태 오겠다. 네. 이게 여기까지 돼? 네. 네가 다시 봐야 돼. 복습해서. 네. 네 거 만들어야 된다. 네. A guy. A guy.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piano. 그 뭐겠어? 어떤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렇지. 어떤 사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a guy. A guy. K 아니야, 알겠지? Guy야. 어떤 사람이야? 네. 웃어 줘야 돼 이럴 때는.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piano. A woman. A woman. 책을 읽고 있는지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A woman reading a book. A woman reading a book. 들어오지? 네. The general. The general. Holding a sword. Holding a sword. Holding a sword. Holding a sword. 뭐야? 칼을 빼다. 붙잡고 있는, 들고 있는, 그렇지? Holding 붙잡고 있는. Holding a sword. Sword. The general holding a sword. The general holding a sword. 그렇지. 이렇게 명사 쓰고 뒤에서 꾸며주는 개념. 네. 왜냐면 현사는 명사 앞뒤에 오니까 the president. The president. Shaking hands with soldiers. Shaking hands with soldiers. 그렇지. Shaking hands가 뭐야? 악수하고 있는이지. 네. 이걸 꾸며주는 거야. The president 명사하고 먼저 shaking hands with soldiers. 군인들과 악수하고 있는. 됐어? 네. 명사 쓰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네. 개념 네. 쉬워. 네. The president. The president. Shaking hands with soldiers. Shaking hands with soldiers. Man. Man. man이니까 복수야. men은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아, 네. 그렇지? torturing jesus. torturing jesus. 고문하다야. torture가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지? man. man. torturing jesus. torturing jesus. 예수님 고문하고 있는 사람들. one lion. one lion. 이걸 말하는 거지. one lion. one lion. 이 여러 말이 있는 것 중에 얘 하나 해 가지고 얘 지칭하기 때문에 one lion 한 거야. 네. attacking a giraffe. attacking a giraffe. attacking a giraffe. attacking a giraffe. 뭐야? 지라프를 기린을 기린을 공격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네. a north korean man. a north korean man. 뭐야? 북한 남자지. 네. 계속 꾸며주지. Living a happy life. Living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지. 목사님일 거야 아마. Living a happy life. Living a happy life. 그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행복하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네. A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그지? 여자 선생님이지. A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Teaching her students. Teaching her students. 뭐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렇지. 그녀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A woman. A woman. A woman. A woman. Climbing a steep cliff. Climbing a steep cliff. 가파른 절벽이야.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는. 오르고 있는. 그렇지? A woman climbing a steep cliff. A woman climbing a steep cliff. 이렇게 보니까 딱 명확하잖아, 그렇지? 네. The soccer player. The soccer player. The soccer player. The soccer player. Having a date with his girlfriend. Having a date with his girlfriend. Have a date는 데이트하다지. 네. 뭐 하고 있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 그렇지. 완전 들어오지 이제. 네. Students. Students. Studying English.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자, man. Man. 자, 이제는 뭐냐면 형용사를 확장해 주는 거야. 네. 부사를 활용해서 bru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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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야. 그러니까 부사 싹 다 외워야 돼, 여기 나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역시 형용사니까 형용사 앞에서 쓸 수 있지. 부사니까. 네. 계속 해왔던 거야, 이거. Brutally. Brutally. Brutally torturing Jesus. Brutally torturing Jesus. 어떻게?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람들. 그렇지. Students. Students. 열정적으로 하니까 passionately지. Passionately. Passionately studying English. Passionately studying English. Studying English. Studying English. 여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안 나오고. 네. 근데 볼 수 있어야 돼. 아, 뒤에서 꾸며주고 있구나 지금. 됐어? 네. 그게 보여야 된다. 계속 봐야겠네. 계속 봐야지. A North Korean man. A North Korean man. 맨 생략됐어. 뭐야? 행복한 인생 살고 있는 북한 남자지. 네. 근데 남한에서가 뒤에서 왔어. 그래서 여기 아마 그렇지. Living a happy life in South Korea.
living happy life in South Korea. 전치사 명사로 확장해 주는 거야. 네. 이게 ly 부사올 때는 형용사 앞에. 네. 이해돼? 네. Living a happy life in South Korea. Living a happy life in South Korea. A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passionately teaching his students. 그녀 수업에서니까 in a class 하면 되겠지? Passionately teaching students in a class. 해봐. Passionately teaching students in a class. Okay? 네. 가파른 절벽을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는 여자. A woman 해야겠지? A woman. A woman. A woman. 그럼 위험하게니까 dangerously. Dangerously. Climbing. Climbing. 이렇게 하는 거지. A steep cliff. A steep cliff. 이해돼? 네. A man. A man.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In a very small room. In a very small room. 이렇게 뒤에서도 확장할 수 있다. 네. 자 이제 봐봐. 명사가 우리가 돼, 밭, 해, 밭, 땅 할 때 ed 네. 썼잖아 뒤에다가. 네. 되어지거나 받거나 당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 또 있어. 그런 상황이 있어.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명사가 하고 being, 왜냐면 ing 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ved야. being ved. being ved. 자, 사물은 주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데 잘 봐. 보면 알게 돼. 그 문이지. 네. 그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은 being restored. being restored. 만약에 being 없으면은 restored잖아. 네. restored가 뭐냐면은 복원되어지는 이거든. 근데 이거 지금 복원 당하는 거잖아. restored. 그치? 네. 근데 복원을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 네. 그치? 네. 복원되어지고 있는. 중. 그렇지. 그러니까 복원 당하는 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보자 한번. The gate restored by professionals. 해봐. The gate being restored. 아니, being 쓰지 말고. Restored. The gate restored. By professionals. By professionals. 우리 아까 한 형태지. 네. 그치. 근데 복원되어지고 있는 느낌을 쓰려고 being을 쓴 거야. 됐어? 네. 이걸 너가 많이 연습해야지 보여, 이거. 네. 일인데 여기서 뒤에서 원래 꾸며줬잖아, 우리 명사 뒤에서. 네. 지금까지 이해되지? 네. 근데 얘는 복원되어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지? 네. 뭔가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being it이야. 아, 그래서 형용사인 거네요? being restored. being restored. by professionals. by professionals. 또 해보자. King Sejong. King Sejong. 그치? being recognized. being recognized. recognized.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들을 알아볼 때 코를 보는 거야, 코. 네. 코를 보고 이게 인정하다, 뭐 인식하다 그런 거거든. 알아보다. 아, 네 코구나. 나 알아보는 거야. 인정하는. 아, 네 코구나. 근데 인정받는 이거든. 인정받고 있는 이야, 근데. 네. 그럴 때는 being recognized. being recognized. as the greatest king. as the greatest king.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응? 네. 들어와? 네. the king Sejong. the king Sejong. being recognized. being recognized. as the greatest king. as the greatest king. 네가 복습하면 들어올 거야. 네. being ed 형태, 어쨌든. 네, 형용사. 뭔가 되어지고 있는, 받고 있는, 당하고 있는, 해지고 있는. ing를 씀으로써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네. 근데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받고 있는 거야. 아, 받고 있는 느낌. 오케이? 네. 됐어? 네. 좀 더 보자. Many children. Many children. Being loved. Being loved. 사랑? 받고 있는. 받고 있는. 바로 그거야. 사랑 받고 있는. 누구에 의하여? By Jesus. By Jesus. 뭔가 이렇게 항상 와. By Jesus. By Jesus. 예수님에 의하여. 네. 들어와. 네. Many children being loved by Jesus. Many children being loved by Jesus. 그치? Many peopl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지. 네. Being deceived. Being deceived. Deceive가 속이다야. 기만하다. D를 C라고 하는 거지. 네. D를 C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Deceived. DLC라고 말한 다음에 V 하는 거야. 속였다. Deceived.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찰리한테 배웠어. DLC라고 속인 다음에 V. 기만하는 거지. 네.
뒤를 씌워서 이거. 그래서 기만 하다. 아니 있는, 기만 당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얘네 지금 기만 당해서 이런 거거든. 네. 뭐에 의하여? By wrong teaching. By wrong teaching.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 의하여. 됐지? 네. Many people being deceived by wrong teaching. Many people being deceived by wrong teaching. 그렇지. 이게 근데 전체가 다 명사라는 거야. 전체가요? 야, 봐봐. 명사에다 지금 뒤로 뒤에서 꾸며주고 확장해 준 거잖아. 아, 네, 네. 아, 네. 동사 안 나왔어, 아직. 아직 안 나왔어. 문장이 아니야. 네. 아, 네. 느낌. 자, 문장에서 이제 활용해 볼까? 문장에서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I see. 명사. 나는 보았다. 뭐를 어떤 명사를 봤는데 이 명사가 뭐 하고 있는 걸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명사 뒤에 형용사를 꾸며 주는 거야. V-I-N-G 목적을 이렇게. 이제 보면 알아. 동사 보다의 대상 명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꾸며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I saw Jesus. Hanging. 매달려 계시는 on the cross. 이거 형용사? 명사? 명사 바로 뒤에 온 거야 원래? 네. I saw Jesus.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빼고 아까 전에 우리 Jesus만 했잖아. 네. Hanging on the cross. I saw Jesus hanging on the cross. I saw Jesus hanging on the cross. 들어와? 네. 오케이. 명 동사 ing 뒤로 전명부사 등이 따라갈 수 있다. 같이 형용사로 취급하면 된다. 이것도 같이 형용사로 보면 돼. I saw a person. 난 한 사람 보았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보니까 뭘 하는지 볼 거 아니야. 네. 이것을 설명해 주거든. Explaining this. I saw a miracle. 기적을 보았다. 그렇지? Being performed. Performed. Perform이 행하다야. 행하다. 행하여 지고 있는. 누구에 의하여? By Jesus. 기적을 행하고 있는. 아니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아, 예수님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있는. 아, 네. 그렇지? A miracle being performed by Jesus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I saw a miracle being performed by Jesus. 퍼포먼스 하잖아. 네. 뭔가 행하여 지고 있는 그 명사거든. 그 퍼포먼스가. Perform 이게 행하다야. Performed 행하여 진. 행하여 지고 있는 being performed. Being performed. 명사 a miracle. Just 꾸며줘. 네. Being performed. By Jesus. 아, 들어와? 네. 근데 따로 안 하면 안 돼. I saw까지 끝나고 miracle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렇지. 왜냐면 명사가 동사인데 명사를이니까. 네.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잖아. 네. 그러니까 이 형용사 세트야 얘는. 그러니까 간단해. 명사, 동사다, 명사, 형용사. 네. 예. 네. 그러니까 얘인데 형용사랑 명사 같이 명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실히 했으면 이게 보이는 거야. 맞습니다. 됐어? 맞습니다. 네. I saw a woman. I saw a woman. 뭐 하고 있는 게 하겠지? Being shocked. 충격 받고 있는이야. 네. 충격 되어진이거든. Shocked가. Shocked. 네. Being shocked. 충격 받고 있는이잖아. 네. 뭐예요? By a big noise. By a big noise. 큰 소음에 의하여 쇼크를 받고 있는. 됐지? 네, 네. I saw a woman. Being shocked. By a big noise. Okay. 문장에서 또 활용 한 번 더 해보자. 원래 우리가 이거 했었어. A man is there. 뭐라고 했어 이거? There is a man. 네. There is a 도치. 도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Here is a mother. 뭐하고 있는? Taking care of a baby. Take care of가 뭔가 돌보다거든. Take care. 그녀의 아기를 돌보고 있는이지. 네. 그치? Here is a man. 그치? 뭐하고 있는? Jumping. From a bridge. 뭐야? 뛰고 있는. 그치? 어디로부터? 다리로부터 뛰고 있는. 뛰어내리고 있는. 네. 그치? 한 남자를 본 거지. 그러니까 I saw a man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때 Here is a man. 먼저 말하는 거야. 남자가. 예를 들어서 Here is Jesus. 예수님 계셔. 네. Performing miracle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는. 됐지? Jumping from a bridge. Jumping from a bridge. There is a man. There is a man. Here is, there is, here are, there are. 똑같아. 어떤 뭐 하고 있는? Swimming in the pond. Swimming in the pond. 스위밍, 수영하고 있는이지. 이렇게 어떤 상태를 보면서 설명할 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먼저 There is a woman, there is some women 해봐. There is a woman. There are some women. There are some women. There are some women.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로 ing를 그냥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Walking on the street. Walking on the street. 길을 걷고 있는. 그치? 네. 명사 다음에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거지. 이해가 돼? There are two buildings. There are two buildings. There are two buildings. There are two buildings. Being built. Being built. Being built. Being built. 이거는 역시나 build에서 나온 거야. 네, 동사에서. ed 형태란 말이야. 네. 지어지고 있는이야. 네, built. 알았어? 네. 지어지고 있는. 지어지고 있는. Near the sea. Near the sea. Near. Near가 지어진 뭐뭐 근처에. 근처에요. 바닷가에. 전체 명사야. 네. There is Jesus. There is a Jesus. There is Jesus. There is Jesus. 예수님이 계신다. Being punished. Being punished. 처벌 받고 있는. 보여? 네. And killed. 죽임 당하고 있는. Being killed야. Being killed. 죽임 당하고 있는 거지. 네.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지. 우리 죄 때문에. 처벌 당하시고 죽임 당하고 계시는. Here is a baby. Here is a baby. 아까 엄마인데 이제 베이비지. 네. Being taken care of. Being taken care of. Being taken care of. Being taken care of. 돌봄 뭐 하고 있는 거야? 돌보고 있는. 돌보고 있는 이 아니지. 그럼 아까 here is mother고 그러면 taking care of a baby고 네. Being taken. Being taken. 돌봄 당하고 있는. 그렇지. 당하고 있는 이지. 들어와? 복습해야 돼. 너 걸로 만들어 진짜. 네. 이해됐어? 네. 동사 뒤에 ing 붙여서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뜻은 간단해. 뭐뭐 하고 있느냐. 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우리 아는 건데 해와 땅이 진행 상황에서 올 수가 있어요. being, ving. being, ving. 네. 이해돼? 네. 자, 이제 쭉 가자. 어떤 사람? A man. A man. A man.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Being. 아니 연주하고 있는 그냥 얘가 playing. 그냥 하는 거야. Play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piano. Playing the piano. 어떤 여자. A woman. woman. 뭐 하고 있는? Reading.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Reading a book. 사람들. People. Man. Man. People. People. Torture야 torture. Torture. 고문하다가 torture야. Man torture Jesus. Man 하고 torturing 해야지. Torturing Jesus. Jesus. Torturing Jesus. Torturing Jesus. 그 장군, the general. The general. 뭐 들고 있다가 hold야 hold. Holding. Holding. A sword. A sword. A sword. Sword. Holding a sword. Holding a sword. 대통령, the president. The president. 뭐야? Shaking, shaking, shaking hands, shaking hands with soldiers. With soldiers. 들어와? 네. One lion. One lion. 공격하다가 attack이야. Attack. Attack. Attacking. Attacking a. Attacking giraffe. A giraffe. Attacking a giraffe. Attacking a giraffe. 북한 남자. North Korean. North Korean man. A North Korean man. North 살다가 live야. Living. A living. A happy life. 됐지? Living a happy life. Living a happy life. 여성 선생님. A female student, a female teacher.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가르치다가 teach지? Teaching. Teaching his, his students. Students. 됐어? 네. Teaching her students. Teaching her students. A woman. A woman. 이제 올라가 기억 올라간 게 climb이야. Climb. Clim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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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파르니까 steep. Cliff. Steep cliff. A steep cliff. A steep cliff. Climbing a steep cliff. Climbing a steep cliff. 자, 더 사커 플레이어지? 네, 더 사커 플레이어. Have a date야? Have a date. Having. Having. Date. Having a date. Having a date. With his girlfriend. With his girlfriend. 들어와? 네. 학생들, students지? Students. 공부하고 있는 뭔지 알지? English
studying English. 그렇지. 이제 감 잡히냐? 네. Studying English. 예수님 잔인하게 고문하는 사람들, man 해야 되지. Man. Brutally. Torturing Jesus. 됐어? Brutally torturing Jesus. 네. 그냥 한번 하고 될 거라 생각하지 마. 계속 해야 돼. 네. Students. Students.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passionately, passionately studying English. English. 어, 북한 남자야. A North Korean man. North Korean. North Korean. Man. North Korean man. North Korean man. Living a happy life in 뭐야? Living a happy South Korea지. 됐어? Life in South Korea. A female teacher. A female teacher. Passionally지, 열정적으로니까. Passionally teaching her students. 됐어? Teaching her. 어디서? In a class. In her class. 자, 가파른 절벽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는 여자. A woman 해야 되지. A woman climbing a steep cliff. A steep cliff. 근데 dangerously 앞에 붙어야 되지. 됐어? 네. A man reading a book. A man reading a book. In a very small room. In a very small room. 자, 이제 해당 해바탕인데 이게 진행이야. 네. 수동 진행이라고 해. 네. 그 문, the gate. The gate. 복원되어지고 있는, 복원 받고 있는, 복원 당하고 있는. Being restored. Restored. 됐어? 네. 전문가들 위하여. By professionals. Professionals. The gate. The gate. Being restored. Restored. By professionals. By professionals. 느낌 들어옵니까? 네. 세종대왕, the king. 세종. 세종. 뭐 하고 있는? 인정. Being recognized. Recognized. 그래, 아, 니커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As the greatest king. The king 세종 being recognized as the greatest king. Greatest king. The king 세종 being recognized the greatest. As the greatest king. Okay. 많은 아이들, many children 사랑받고 있는, 사랑당하고 있는. Being loved. 어, 좋았어. 개념 잡고 있어. By Jesus. Okay. 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사기당하고 있는. Being D를 C라고 속이고 V하고 있지. 아, deceived. Deceived. Being deceived. Being deceived. 어. By wrong teaching. By wrong teaching. 난 예수님 보았다. 활용이지. I saw Jesus. On the 매달려 계시는. Hanging. Hanging on the cross. Hanging on the cross. 난 한 사람 보았다. I saw a person. 설명하다. Explaining this. 됐어? 네. I saw a miracle. 행하여 지고 있는 이야. Being performed. By Jesus. Okay? 네. 느낌 들어와? 네. 나는 여자를 보았다. I saw a woman. 큰 소음에 의해 쇼크 받고 있는. Being shocked. By a big noise. 다 외워? 네. 여기 엄마가 있다. Here is a mother. Here is a mother. Mother. 아기를 돌보고 있는. Being 아니 돌보고 있어. 돌보고 있어요. 진행. Being. 그러니까 take care of가 돌보다야. Take care of. Taking care of her baby. Her baby. 됐어? 여기 한 남자 있다. Here is a man. There is a man. 아무거나 해도 돼. 네, here is a man. 뭐 하고 있는? Jumping 어디로부터? Jumping from a bridge. 여기 사람 있다. Here is a man. Here is a man. No, 뭐 하고 있는? Man. There is a man. Swimming. 똑같아. Swimming in the pond. 여기 몇 여인들이 있다. There are some women. 길 위를 걷고 있는. Walking on the street. Okay? 네. 두 개 빌딩 있다. There are two buildings. 지어지고 있는. Being built. 바닷가에. Near the sea shore. Near the sea.
그렇지? 여기 예수님 계신다. Here. Here is Jesus. Here is Jesus. Here is Jesus. 그렇지? 처벌 당하시고 계시는 being punished and killed. And killed. 우리 죄 때문에 for our sins. For our sins. 여기 아기가 있다. Here is a baby. 그렇지? 뭐 하고 있는? 돌봄 받고 있느냐? Being taken. Being taken. 그러니까 동사 변화를 알아야겠지. 네. Being taken care of. 그 다 못 외우겠으면 요거라도 다 외워. 네. 그러면 돼. Being taken care of. Being taken care of. 이제 by his mom. By his mom. 그래 어쨌든 해야 돼. 어쨌든 해야 될 것이야. 그지? 네. 영 할 거면은 그냥 싹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외울 만한 우리는 동기가 있지. 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영어로 된 성경과 또 영어로 된 또 설교를 읽어야 되니까. 그치? 리딩이 먼저 돼야 돼, 말하려면. 감사합니다.